AI를 통해서 기업의 여러 생산비를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효율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포털 사이트에서 누비슨 AI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담넘은 목요일에 김지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백분 토론 그리고 네. EBS 맞죠? EBS. 아, EBS 라디오. 네. 그게 교육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보여요. 이제 EBS를 뭐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죠? 네, 예전에. 아, TBS 라디오. 네. 제목이 뭐죠? 김지훈의 이브닝 뉴스 쇼인가? 이브닝 쇼. 이브닝 쇼. 네. 제가 한 번 나갔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디 잘 되고 있습니까? 이브닝 쇼? 모르겠어요. 본인 프로그램. 아, 요새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아, 이제 곧 결과 나오겠군요. 예, 그래서 그 3개월에 한 번 하는데 예. 라디오 PD, 라디오 진행자가 유일하게 약간 좀 긴장하는 그럴 때죠. 커피 쿠폰 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김지훈의 이브닝 쇼 많이 들어주시고 일단 우리 해외 얘기를 이제 또 해야 되는데 네. 일단 그 미중의 1단계 그 얘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인가요 지금?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가장 중요한 얘기고 네. 지금 그것보다 사실 국내적으로는 지금 하원에서 상원으로 탄핵 소추안을 가지고 갔어요. 지금 아마 가지고 갔을 거예요. 아, 탄핵. 네. 그래서 이제 상원에서 보낸 거죠. 네. 이제 스케줄이 잡히는 거죠. 거죠. 네. 아, 탄핵을 우리가 잠깐 또 잊고 있었는데. 아니, 그거 네. 보내는 날 또 서명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요. 아, 예술이다. 예술이죠. 우리 트럼프 형님 참. 네? 모든 그게 사실 이게 없었으면 CNN을 비롯한 거의 모든 뉴스가 또 새로운 증거가 네. 나왔다는 얘기도 뉴스가 있었거든. 뉴스가 그러니까 이제 탄핵 이슈가 사실 거의 모든 언론을 도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딱 사인을 해버리니까 네, 반만 갈랐어요. 그래서 아 근데 이거는 예정돼 있었던 거거든. 1월 15일.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잘못하네. 민주당이 약간 네? 스포일한 것도. 민주당이 있고. 잘못해. 네. 아니면 자기네한테 워낙 이게 역풍 불까봐 그냥 조용히 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지금 약간은 글쎄요 조용히 갈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 탄핵 예,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최대한 이렇게 분탕질을 하자 약간 트럼프 이미지에 대해서 그리고 미중 무역 합의야 근데 이게 뭐 끝난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대선 끝날 때까지만 약간 잠정적으로 가라앉히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그게 있어요. 그 미국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 특히 뭐 대부분의 선거가 그렇지만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political business cycle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거 전에 현직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돈을 좀 푼다는 얘기죠. 예, 그게 이제 1975년도에 정치경제학자 놀드하우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네. 닉슨 대통령 당시에 했었던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보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되고서는 상당히 초반 한 1, 2년 동안은 굉장히 긴축정책을 하다가 네. 아, 3년째. 예, 그래서 71년 이때쯤부터 갑자기 확장정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연준의장이었던 버린스하고 거의 결탁한 수준이다. 예, 그러고선 당선이 됐죠. 네. 물론 그리고 이제 워터게이트 때문에 물러나긴 했지만, 뭐 고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레이건 대통령 당시 이제 볼커 의장, 네. 그 당시에도 약간 그런 경향을 보였다든지. 근데 90년대에는 조금 덜한 편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또 그런 사이클이 또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렇게 따지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대통령이지만 거의 당선 되자마자 재선을 염두에 두고 계속 확장 정책을 쓴 거죠. 예. 아, 원래 보통 다른 대통령 같으면 임기 한 3, 4년 차쯤에 이렇게 몰아서 할 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계속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네. 세금 깎아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당에 따라 좀 다르긴 하죠. 공화당 대통령들은 아무래도 좀 긴축 재정을 하는 편이고 네. 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확장을 하는 편인데 트럼프는 공화당인데 확장을 처음부터 줄기차게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경제 정책으로는 사실 공화당 대통령스럽지 않은 얘기 일들을 많이 아니죠. 하는 거죠. 예, 인프라스트럭처 한다. 이것도 굉장히 민주당스러운 이야기인 거고. 예. 예,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네. 뭐 사인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게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뭐 무역 경쟁이나 경제 패권 경쟁 뭐 이런 것을 끝내는 거라고는 대부분. 그런데 미국의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제 화면을 통해서 그 미중 간의 어떤 무역 합의가 이제. 보도가 되는 상황을 보면서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아,
내가 봐라. 내가 한 1년에 1000억 달러 이상씩 더 수출하게 만들어 줬잖냐. 이런 이제 그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 참모들 다 칭찬하고 네. 정말 수고했다고 그렇게 하는 걸 연출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 유권자들은 아, 트럼프 제대로 일하네. 이렇게 느끼나요? 이건 관심이 있어요? 보는 관심이 그러니까는 무역 정이 합의 자체 내용이나 이런 건 네. 별 관심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어떤 시각을 가졌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 같으면 아 역시 대통령 뭐 하잖아. 저 중국에도 무릎 꿇렸잖아. 워싱턴 왔고 사인하는 거 봐. 막 우리 트럼프 아래 전부 다 뭐 무릎 꿇었어. 꼬리 내렸어. 이렇게 볼 거고 민주당 지지하고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따져보는 거죠. 이거 하나도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은 벌써 한 열흘 전인가 중국 측에서 발표를 한 게 자기네들은 그 쿼터를 갖고 있잖아요. 농산물 그렇죠. 관세 쿼터. 1% 네. 관세하는 네. 쿼터인데 그거를 늘릴 생각 없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나 미국 측에서 얘기하는 이 농산물 늘려갖고 수입하는 걸 어떻게 그러면 조절을 하겠다는 거냐 얘기가 벌써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나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들이 따지는 거고 공화당 사람들한테는 뭐 일단은 뭐 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연간 베이스로 이제 목표, 아, 저기 약속이 된 거니까 그 결과물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는 사실은 선거 끝나고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11월 3일날 선거니까. 일단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2월 31일 혹은 1월 달에 야, 너는 잘했니? 했을 때 어, 1000억 샀네, 못 샀네. 이 결과물은 사실 연간으로 약속을 지키기로 한 거니까. 네. 사실 12월 말까지. 네.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한 두 달 먼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혀 불리한 조건은 아닌 거겠죠.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니까. 네. 아, 그나저나 진짜 탄핵은 지금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상원으로 소추안이 넘어갔고 민주당 네. 측에서는 매니저라고 하잖아요. 탄핵 소추안을 가져가서 하원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네. 이제 7명을 이제 선정을 했죠. 뭐 대부분 짐작했듯이 네들러라든지 또 아담 시프 같이 정보위원장 들어가 있고 클린턴 단 13명이었어요. 네. 그 그러니까 공화당 측에서 했던 뽑았던 사람들이 네. 13명. 이번에 예. 민주당 측에서 뽑은 사람은 이제 7명으로 좀 적긴 하고. 아, 그 매니저라는 게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일종의 그렇다고 볼 수가 아. 있겠죠. 이런 이런 이유로 우리는 탄핵을 했다라고 가서 네. 이제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거고. 네. 어, 그래서 이제부터 아마 시작이 되는데 다음 주부터 아마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번 주 안에 제가 알기로는 그 USMCA라고 하죠. 나프타 2.0. 네. 그거, 멕시코와 캐나다. 네. 그걸 이제 비준을 아마도 의회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가 연휴예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홀리데이라고 해서 그렇군요. 5월까지 쉬고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 좀 쉬고 네. 다음 주 화요일날 다시 와서 이제 그때부터 상원에서 시작을 하면 일주일에 6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네. 좀 힘들어요. 네. 그 고향에 가기가 그 상원 의원들이. 그래서 아마 조금 쉬었다 와갖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지 않겠나. 어,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뭐, 그러니까 미중 무역 합의 딜 서명하면서도 네네. 합의 그 계속 이제 탄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가서 뭐, 의원들한테 뭐 가서 보트하라고 그러고 민주당 사람들 중에 그래도 자기한테 그러니까 하지 말자고 탄핵하지 말자라고 보트한 사람들 아. 칭찬하고 뭐 이런 계속 옆에 중국 애들이 있는데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얘기를 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2월 4일에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State of the Union Address라고 하잖아요. 네. 교두연설 같은 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 과연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나와서 또 무슨 얘기를 할까 하면 분명히 이제 탄핵 얘기 계속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죠. 예전에 클린턴이 1999년도에 했었어요. 교두연설 그 탄핵 기간 정국에서. 중에. 네. 근데 그때 얘기는 안 했거든요. 임피치먼트라는 말은 안 썼었어요. 트럼프는 하게 되면 100% 할 거예요. 100% 제 생각에는. 민주당 보면서 그렇죠. 어? 이거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예, 네, 맞아요. 어? 뭐. 내가 뭐라 그랬지?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한테 그러진 않았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지. 예. 네? 네, 그리고 지금 뭐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 네. 가지고 가는데 그 뭡니까? 새로운 증거. 이게 이제 설명드리려면 조금 길어요. 그래 갖고 저도 고민을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가장 간단하면서도 좀 이해하기 쉬울까? 네. 왜냐면 이름들이 막 나오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 이거를 제공한 사람이 이 파르나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파르나스, 레프 파르나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줄리아니 전 시장,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최측근. 네, 최측근이고 이 사람의 뭐 어소시에이트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뭐 보좌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료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이 사람하고 또 이제 프루만이라는 이골 프루만이라는 두 사람이 사실 선거장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가 됐어요. 도망가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 원웨이 티켓을 끊어갖고 도망가려다가 덜레스 공항에 잡혀서 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 원웨이 티켓 이게 중요해. 안 돌아오겠다. 많이 불렀던 팝송이죠. 아, 완전 옛날 얘긴데. 아니 그냥 좀 뭐야 왕복으로 끊어놓고 안 오면 되잖아. 돈 아깝잖아요. 비싸잖아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이 네. 근데 걸려고 왜 미국은 플리바겐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검사하고 이렇게 약간 딜하는 거. 그래서 이제 자료들을 쭉 내놨는데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두 개고 자료의 종류는 한 세 가지 정도예요. 텍스트 메시지 핸드폰으로 했었던 텍스트 메시지가 하나. 이게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의 지금 뭐 코네티컷에 의원으로 네. 선거에 나오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있어요. 하이든이라고 네. 이 사람하고 네. 한 메시지. 그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편지가 있어요. 줄리아니가 네. 그 젤렌스키 측근한테 보낸 편지. 젤렌스키랑 만나고 싶다. 젤렌스키랑 하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죠. 새로운 그때 당시 아마 당선자. 그때 당시 당선자였죠, 맞아. 예. 그 사람한테 보낸 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핸드리튼 노트라 그래갖고 이 이제 그 파르나스라는 사람이 아마도 줄리아니한테 무슨 오더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적은 거예요. 메모. 예, 보니까 리츠칼튼 호텔 메모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적은 거. 그 세 가지 종류의 증거물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요바노비치라는 미국의 그 주 우크라이나 대사 네. 네. 쫓겨났잖아요. 네, 여자분. 여자분. 네. 그 사람을 어떻게 제거를 할 거냐. 이거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 뭐 이 사람 빨리 뭐 그러니까는 미국 본토로 불러들이든지 뭐 이런지 그 거기 메모 내용이라고요? 그게 텍스트 메시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를 그럼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뭐 네.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거냐부터 시작해갖고 빨리 이 여자 제거해줘야지 내가 뭐 여러 가지 바이든에 불리한 그런 이야기들을 줄 수가 있다라고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었던 루투센코라는 사람이 네. 이 사람하고 했었던 메시지가 있고 아 우크라이나 검찰총장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하원 의원 이제 선거 나가려는 이 사람이 이제 하이든인데 이 사람하고 이 파르나스하고 했던 텍스트 메시지는 이 요바노비치에 대해서 막 이제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들이 대충 보면은 거의 감찰하는 수준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를 가고 뭐 어쩌고 뭐 지금 누굴 심어놨고 뭐 이런 식으로 사찰한 거죠 한마디로. 그건 민간인인데. 예. 네.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텍스트 메시지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줄리아니가 보낸 그 편지, 네. 그 젤렌스키의 측근에게 보낸 편지에는 만나고 싶다는 내용. 그리고 거기에 그 바이든 부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듣고 싶다는 내용. 그리고 이 사람한테 자기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레프레젠트한다. 근데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라는 그러니까 미국 시민을 레프레젠트하는 거고 이거는 트럼프의 knowledge and consent. 그러니까 트럼프도 알고 있고 동의한 바이다. 라는 것을 딱 써놓은 거예요. 누가요? 그 줄리아니가 젤렌스키 측근한테. 그러니까 내가 이제 트럼프의 어떤 뭐 대리인이다. 네, 대리인이다. 이제 개인 변호사인으로 대리인이다. 트럼프가 알고 있다. 그건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켰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왜 개인이라는 걸 왜 강조한 거예요?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대통령으로서 약간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국가 간의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권력 남용 이 부분을 피하려고 그렇게 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 변호사니까 워낙 노련한 변호사니까 네. 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네. 그런 거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어쨌든 자기가 트럼프를 대리해서 뭐 얘기를 하고 싶고 트럼프도 이걸 알고 있고 충분히 그리고 동의를 한 부분이다라고 그 표현을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그런 사실 자체가 없고 내가 알지도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오라일리 팩터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라일리, 네. 오라일리 팩터라고 그러니까 네. 빌 오라일리라고 오라일리 팩터라는 그 쇼의 뭐라 호스트예요. 근데 네. 예전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정말 강경한 그 보수 완전 거의 이제 뭐 우린 거의 꼴동이다라고 너무 싫어하는 민주당에서는 사람인데 네. 인터뷰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어봤거든요. 줄리안을 보냈냐 네가 젤렌스키를 만나라고 뭐 했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고 나는 그런 적 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고 걔가 그러면 예 그 네, 걔가 그냥 자기의 애국심의 동장에 충정해 보내서 그래서 지가 알아서 한 건지 모르겠다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위반되는 걸 지금 위배되는 걸로 지금 나타난 거죠.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 한 거죠. 근데 그게 탄핵 사유입니까? 그게 이제 애매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트럼프 그리고서 이제 그 노트에는 그 사람이 이제 썼던 자필로 쓴 노트에는 줄리아니가 이제 했던 얘기를 받아 쓴 걸 네. 보고 있는데 젤렌스키로 하여금 바이든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한다라고 발표하도록 하게 하다. 어허. Get Zelensky announced 뭐 어쩌죠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바이든에 대해서 인베스티게이터다 이거를 하게 하라 뭐 이런 유의 어떤 그 오더를 받은 듯한 노트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쭉 깨보면 사실을 되게 명확한 거죠 얘기는. 그래서 이 요바노비치라는 미국 대사가 빨리 꺼져줘야지. 그러니까 장애물이니까. 네, 장애물이 꺼져줘야지. 네. 그리고 이제 이 경찰총장, 당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도 이 여자 없애줘야지 내가 도와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없앤 거고. 그게 이제 3월 달에 왔다 갔다 한 텍스트 메시지였고 네. 이 요바노비치가 없어진 것과는 잘린 거는 5월 한 10일쯤 돼요. 네. 그리고 5월 20일에 이 줄리아니가 그 편지를 보냈고 네.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젤렌스키의 측근한테. 그리고 그다음에 만나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젤렌스키하고 7월 25일에 통화를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쭉 보면은 사실은 명확하죠. 요바노비치 방해된다니까 없애주고 그다음에 이제 젤렌스키 만나자고 줄리아니가 보내고 트럼프가 이제 그 부분에서 통화하고. 얘기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7월에 통화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돈 안 준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CNN 보다가 브레이크 뉴스 이렇게 막 나와 그래서 뉴 에비던스가 나와가지고 뭐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모든 관심은 미중 합의에 가 있고 그런 상황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신기 걸리는 어떤 언론 플레이의 달인인지 뭐 미국 사람의 마음이 거기가 있는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탈의 가능성에 거의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마 뉴스가 더 크게 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그 민주당에서 또 그 버니 샌더스가 예전에 한 얘기가 여자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뭐 그것 이런 때문에 얘기잖아요. 막 싸웠죠. 어? 뭐 아니 샌더스가 여자 후보로는 이길 수 없다.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샌더스답지 않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아니 예전에 2010 예, 당시 예. 16년이야 그 당시에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난 며칠 전에 그 민주당 또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예. 후보 토론회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워런하고 네. 붙었어요. 네. 둘이서 원래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네. 네. 그래서 뭐 그게 좀 문제가 됐었고 근데 지금 뭐 그쪽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샌더스가 아이오와에서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고 당시에 네. 부터저지가 막 아이오와에서 뭐 1등이나 했는데 많이 내려갔어요. 또. 그래서 샌더스하고 그다음에 워런이 많이 올라가고 바이든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비슷한 상태예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그래서 어제도 이제 김준영 국립외교원장하고 제가 네. 인터뷰 녹화를 하면서 그 미국 얘기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당내에서는 바이든이 별로 인기가 없다는 거지. 네. 왜냐하면 저기가 극으로 가니까 약간 극단적인 좌측이 당내 민심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긴 한데 본선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두 사람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워런이나 이 누굽니까 샌더스는 안 될 것 같고 그나마 바이든이 나가야 표 계산을 해보면 스윙 스테이트 몇 개 갖고 오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인 네. 것 같은데 당내에서 바람이 안 부니까 근데 이대로 가면은 그냥 바이든이 되지 않을까 저는 뭐 하여튼 뭐 뚜껑을 좀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아이오와하고 뉴햄프셔 확실히 바이든이 그렇게 인기는 없어요. 없죠. 1등은 아니에요. 네. 근데 예전만큼 아이오와하고 뉴햄프셔가 뭐 영향력이 있다거나 뭐 예. 방향성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지금은 예전에는 정말 그랬는데 그래서 바이든은 뉴햄프셔하고 아이오와에서 전부 다 승리를 하지 못하고 예. 대통령이 된 사람은 빌 클린턴 한 명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뭐 스케줄이라든지 룰이 바뀐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뭐 캘리포니아가 앞으로 오고 커커스가 많이 없어지고 했던 걸 보면 바이든한테는 조금 유리하게 바뀐 슈퍼 투스데이 때 네. 들어오고 이런 거죠. 네네네. 캘리포니아도 지금 뭐 샌더스가 앞선다, 워런이 앞선다 그러지만은 박빙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바이든 포함해서. 네. 1등은 아니지만 바이든이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비례로 이걸 표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후보도 이제 한 번에 쫙 결정이 된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 3월 한 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이번 대선이 별로 계속 재미있는 대선은 이대로 가면 아닐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되게 재미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대선인데요. 네, 근데 저는 재미있을 것 트럼프가 같은데. 원사이드하게 이길 거라고 보세요? 아 지금 이 상황은 아닌데 이 상황이면 그렇게 아니 모든 아니... 뉴스에 네. 트럼프가 나와서 그렇지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면 네. 아마 이제 선거에 관련된 이슈만 이제 그쵸. 뉴스 플로우가 생기지 않겠어요? 지금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 직수행에 대한 이슈만 나오고 있는 거지 후보로서의
어떤 뉴스가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 후보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뉴스 플로우는 당연히 트럼프한테 가 있는 거고 야당의 후보가 결정되면 이제 대선 레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뭐 정치 전문가 앞에서 뭐 주름을 잡고 있긴 한데 절대 저는 일방적인 게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 지지율이 서로 뭐 엎치락뒤치락 이재미는 뭐 있을 수 있으나 뭐 특별한 변수 같은 게 예를 들면 지난 대선에도 뭐 트럼프가 뭐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이런 재미가 좀 있잖아요. 뭐 느닷없이 막.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도 뭔가 확 누군가 따로 하나. 아, 민주당 후보의 신선도. 네. 아. 근데 그런 재미는 좀 떨어지겠다. 그런 재미는 떨어지는데 그거는 볼 수 있죠.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렇죠. 아. 러닝메이트를 누구를 픽하는가 그거는 좀 재미 포인트가 있죠. 아, 저 트럼프도 바꿉니까? 아니요. 트럼프는 그냥 가지만 그냥 민주당 측에서는 누구를 픽하느냐. 그리고 바이든이 하고 스윙 스테이트에 뭐 아주 젊고 뭐 프레시한 사람이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 캔디데이시다. 그런 조합이 나온다. 그렇죠. 그러면 좀 달라질 그러면 수도 좀 있죠. 그러면 좀 흥미로운 게임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부통령도 투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아니 근데 이거 이미지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뭐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없다. 이게 굉장히 컸잖아요. 너무 젊고. 그러니까 바이든을 픽했죠. 그러니까 뭔가 보완해주는 이미지가 있는 거고.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바마 굉장히 엘리트 리버럴의 이미지면은 바이든은 좀 다운투어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저씨 같은. 예, 그런 이미지의 리버럴이기 때문에 그런 상쇄하는 효과가 있고. 뭐 트럼프도 펜스를 픽한 게 뭐 좋아했겠어요. 그 깝깝한 할아버지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펜스 참 대통령 역할을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 네? 않는데. 보이지 않. 필요할 때 가서 펀치 그러니까. 쳐주고. 바이든이 아주 그 젊고 유능하면서도 전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스윙 스테이트 출신의 여성 그 바이스를 택하면 어떨까. 그렇죠. 만약에 된다면. 그렇게 되면 또. 그러면 굉장히 흥미롭죠. 젊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그 미국 대선 때는 어떻게 두 분이 저. 개표 방송 좀 실시간으로 하세요. 생방송이 아니라 사실 개표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미국 선거가 대통령 선거의 향배와 그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거죠. 개표야 뭐 그 아나운서들이 하면 되는 거고. 아니, 개표도 하세요. 재밌잖아요. 아 그럴까? 네. 그래서 색깔을 이렇게 우리가 여기 종이 갖다 놓고 색깔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교체해서 붙일 때 터치 스크린 한번 할까?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시간 맞아. 플로리다. 저희가 준비할 테니까 두 분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아, 사실 내가 그런 거 해보는 게 꿈이었어. 뭐요? 네, 그런 개표 방송. 촥 하면 올라오고 그게 슉 하면 넘어가고.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CNN의 그 누구야 그 친구처럼. 그 조 갑자기 이름이 있어요. 네. 저희가 한 6월까지 열심히 저 돈 벌어서 뒤에를 다 스크린으로 바꿔놓겠습니다. 방면을. 못하겠구나. 왜요? 우리 돈 벌 수 있어요. 사태 파악이 빠르죠. 자, 오늘 그러면 담론 모결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우리 김지훈 박사님과 함께 해외 소식도 재미있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100분 토론의 김지훈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